목요일 초대석 코너입니다. 유명인사 YG의 유명인사 블랙핑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블랙핑크 여러분들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예, 한 분씩 뭐 저희 뮤직쇼 처음 나오셨으니까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블랙핑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블랙핑크의 지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블랙핑크의 제니입니다. 안녕하세요, 블랙핑크의 리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블랙핑크의 로제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야, 블랙핑크가 나온다는 걸 일주일 전부터 예, 계속 얘기했어요. 예. 혹시 라디오는 평소에 어느 채널을 좀 주로 들으십니까? 라디오요? 그냥 KBS라고 하시죠. KBS. 예, 예. 아,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쿨 FM. 평소에 잘 들으신다는 말씀 감사하게. 네. 예. 네, 남겨봅니다. 요즘에 사실 그 앨범 활동을 정말 바쁘게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보니까 라디오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전에 활동할 때보다 활동이 좀 많이 늘었어요. 예,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어떠신지 물어보고 싶네요. 아무래도 1년 만에 컴백한 건데 저희가 열심히 활동을 해서 팬분들이 즐겁다면 저희가 더 열심히 많이 활동을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제니 씨도 어떻게 활동을 되게 많이 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아니면 약간 무대만 이렇게 딱 하고 이렇게 카리스마 있게 이렇게 하는 게 좋으세요? 사실 다 하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무대를 오랫동안 준비해와서 또 이렇게 팬분들을 가깝게 만날 수 있고 저희의 일상생활 얘기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오면 저희는 좋습니다. 아, 로제 씨도? 네. 아무래도 팬분들이 너무 오래 기다려주셨으니까 네. 최대한 팬분들이랑 소통도 많이 하고 싶고 해서 나오는 게 좋아요. 아, 좋습니다. 리사 씨도? 마찬가지겠죠? 네. 아, 하긴 뭐 이 질문이 약간 애매한 게, 아, 뭐 활동 안 하는 게 더 좋아요 하긴 좀 애매한 질문이긴 하죠. 예. 근데 뭐 솔직하게는 진짜 너무너무 좋으니까. 괜찮아요. 리사 씨도 좋죠? 네. 좋습니다. 이 표정이 되게 다양하시고. 잭 블랙처럼 표정이 아주 밝으시네요. 죄송합니다. 예, 잭 블랙 얘기는 네,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뮤직쇼가 시작한 지 한 달 반 정도 됐는데요. YG 소속사 멤버가 나온 게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나온 가수가 은지원 씨예요. 아, 정말요? 아, 나온 줄 몰랐군요. 은지원 씨하고는 이렇게 마주친 적 있습니까? YG 뭐 사옥 안에서라든가. 네, 사옥 안에서 그냥 가끔 네. 지나가다가. 아, 그럼 어떤 그 이야기들을 좀 이렇게 하시는 편이세요? 인사 아직까지 네, 저희 네. 인사 긴 대화는 못 해봤어요. 아, 인사만 네. 서로 아, 아직 저희가 예. 사실 사옥에서 예. 연습실 바깥을 잘 안 돌아다니다 보니까 아, 네 다른 아티스트분들 만나는 네네네. 기회가 되게 적고 마주쳐도 인사 정도 하고 빨리 이렇게 지나가는 정도여서 아 워낙 바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다들 스케줄도 있으시고 하다 보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YG 소속 가수분들이 그 마주치면은 항상 제가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정말 식당 밥이 그렇게 맛있습니까? 네. 거기를 가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맛있어요? 네, 변함없이 계속 네. 맛있는 네. 것 같아요. 막. 아 근데 원래는 되게 그 시그니처 메뉴처럼 제육볶음이 엄청 맛있었는데 네네네. 요즘에 되게 다양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어떤 네. 볶음들이? 막 얼마 전에 갔는데 막 비빔밥도 네. 되게 뭐 막 돌솥 알밥 이런 것도 알밥이 나오더라고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 돌솥까지 감동 받았었어요. 되게 다양해졌더라고요. 기가 막히네요. 기가 막혀요. 아 그리고 또 저희가 사실 유명인사 이 코너가 어느 동네에 사시는지 그 동네를 뭐 자랑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뭐 잠깐 나누는데 어떻게 보면은 연습실에서 그 보낸 시간이 굉장히 기시잖아요. 블랙핑크 여러분들께서 그래서 합정동의 맛집을 좀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합정동 가면은 이 가게는 좀 꼭 가봐라 하는 곳 추천해 주실 장소가 있나요? 이렇게 막 이름이요. 이름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시면은 피디님은 저랑 다 올라가야 되겠어서요. 이름 말고 못땡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쵸, 깜짝 놀랐네. 예예. 예. 아 깜짝 놀라셨습니까? 예, 예. 그 주변에 유명한 라멘, 일본 라멘집이 있는데 네, 거기를 되게 많이 갔던 것 같아요. 혹시 사옥이랑 사옥에서 네. 걸어서 갈 수 있어서 맞아. 저희가 자주 멤버들끼리 혹시 거기가 승리 씨 체인점은 아니고
네. 저기서 차를 타고 가야 돼서. 아, 혹시나 이렇게 또 서로 예, 도와가며 살아가지 않나라는 예, 생각을 했는데, 아, 다른 체인점 아니고, 라면집 승리 씨가 하시는 가게도 맛있지만은, 네. 이 가게도 굉장히 맛있군요. 네. 저희가 옛날부터 있었어갖고, 네, 저희가 맞아, 옛날에 연습생 때 자주 그렇구나. 갔던. 되게 작고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어서. 네네네. 이렇게 막 크지 않지만 예. 또 소소하게 걸어가서 이렇게 딱 한 입 먹으면 아주 맛있어요. 그럼 그 라면 중에서 그래도 더 맛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라면 먹어라. 아카 매운 라면 거기서 아카. 약간 한국의 매운 그런 라면 네네. 맛과 일본의 라면과 이렇게 딱 섞인 아주 맛있는 맛인 것 같아요. 아카 네, 라면이요. 아카 라면. 네. 좋습니다. 자, 우리 블랙핑크 여러분들이 뮤직쇼에 오늘 처음 나오셨는데요. 뮤직쇼는 다릅니다. 예, 여러분들 질문 예, 보내주시면은 질문을 이렇게 실시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랙핑크에게 궁금했던 점 그리고 다른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질문했던 거 말고 좀 이렇게 참신한 질문들 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문자 번호는 #8910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콩과 깨톡은 무료입니다. 자, 일단 노래 한 곡 듣고 예, 예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타이틀 곡인데요. 뚜두뚜두. 그런데 네. 노래를 들어보면은 네. 발음을 뚜루뚜루루라고 하는 것 같은데 제목이 뚜두뚜두더라고요. 예. 맞아요. 그죠, 그죠. 발음은 네. 뚜루뚜루루 하지 않나요? 저희도 막 초반에는 뚜루뚜루라고 많이 이렇게 발음하게 됐는데. 네네. 타이틀이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제 뚜루뚜루, 뚜두뚜두, 뭐 뚜두뚜루뚜루뚜, 뭐 막 되게 고민을 많이 하다가 네. 그래도 뭔가 막 뚜루뚜루는 더 막 유연하고 좀 귀여운 느낌인 것 같아서 좀 더 강한 느낌을 주고 싶어서 처음 들어보는 네. 느낌이잖아요. 뚜두뚜두는 뚜두뚜두는 진짜 처음 들어보고 네. 제목도 네. 네. 그걸 노렸습니다. 아 그렇군요. 새로운 네, 뚜두뚜두 제목만 들어도 아, 이 곡은 블랙핑크 곡이구나 바로 알 수 있는 아, 그런 곡이군요. 자, 이번 앨범 타이틀곡입니다. 뚜두뚜두 함께 들어요. 가려진 볼륨은 두 배로 거침없이 지친 굳이 보진 않지 눈치 Black 하면 Pink 우린 예무장한 Savage 원하던 대놓고 뺐지 넌 뭐래도 칼로 무배기 두 손엔 가득한 Fat Checks 궁금하면 해봐 Fact Check 눈높인 꼭대기 물 만난 물고기 좀 촉해 난 Toxic 유혹해 I'm Fox 두 번 생각해 흔한 남들처럼 착한 척이 못하니까 아, 진짜로? 예, 방송이 시작된다는 거를 예, 아주 아, 로제 씨의 목소리로 예, 아주 자연스럽게 들어간 이게 바로 생방송의 묘미이고 일부러 얘기 안 했어요. 예, 불이 켜질 때 어떻게 저 말을 알아서 끊을까 아니면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나갈까 아니요 아니요 죄송할 일이 아닙니다. 예,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3시 19분 06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우리 또 블랙핑크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많이 주시고 계신데요. 야 대박이네. 지금까지의 기록들을 좀 살펴보면은 뮤직비디오 1억 뷰. 벌써요? 네. 이번 타이틀 벌써요? 네. 중간중간 기사 본 거 중에 정말 몇천만 뷰다. 뭐 몇천만 뷰다. 여기까지 봤는데 벌써 1억 뷰가. 대단하십니다, 진짜. 예. 그러면 그 멤버들도 이렇게 계속 보나요? 이렇게 자꾸 보게 되나요? 이렇게 숫자에 대해서 이렇게 점검을 합니까? 뭐 진짜 계속 클릭을 안 하더라도 아 얼마큼 늘었구나 뭐 이런 걸 봅니까? 네, 저희도 이제 뭐 팬분들의 노력에 네. 보탬이 돼야지. 한번 보자. 보고 주기적으로 보고. 봐주자. 보면은 또 영상이 그 조회수가 막 올라가는 그 영상이 있고 똑같은 뮤직비디오인데도. 조회수가 좀 적은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확 퍼지잖아요 처음에 네. 근데 가장 많은 그 하나를
네. 네, 계속 보시는 거죠? 꼼꼼히 체크해서 봅니다. 아, 꼼꼼히 체크하세요? 네. 혹시 다른 거 볼까봐. 아, 이거 봐라. 꼭 이거를 보셔야 된다. 네. 아, 라는 느낌으로. 하나를 네. 잘 키우는 네, 그런 느낌이군요. 자, 그리고 빌보드 200에 40위 진입을 하셨다고. 아, 네, 이건. 아.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14주 정도 지금 1위를 계속. 아, 14주. 아닌가요? 14일 동안. 아, 14일 동안. 제가 14일 혹시 예언하신 14주로. 건가요? 아, 그렇죠. 14주 아, 예, 동안 예, 아마 예. 1위를 하시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14일 동안 사실 1위를, 그러니까 깨지지 않는 그런 1위를, 뭐, 정말 많은 가수분들이 지금 컴백을 하고 계시지만, 블랙핑크가 1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빌보드에도 40위로 진입을 하셨어요. 이 소감이 어떻습니까? 예, 빌보드 40위가 쉽지 않은 거잖아요. 네, 맞아요. 기분이 어떻습니까? 저희는 진짜 처음에 빌보드 1위 들어갔, 아, 1위래. 아, 어. 100위 안에 들어갔. 미리 이거 예언하시는 겁니까? 예. 예언이 난무하는. 그냥 100위 안에 들었다고 들었을 때 저는 솔직히 아, 뭐 어느 카테고리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진짜 몇 번이나 물어봤어요. 진짜 너무 믿기지가 않아가지고. 네네네. 저희는 연습생 때부터 그 차트 되게 열심히 보고 아, 진짜 목요일마다 1위 어떻게 바뀌었나 막 자주 보기도 하고 정말 한국 차트만큼 많이 많이 봤던 그런 차트인데 네. 진짜 너무너무 놀랐어요. 자, 그러면 또 이게 해외 팬들이 또 많으시잖아요. 또 빌보드 차트는 해외 분들이 또 많이 예, 들어야 되는 거니까. 아, 네. 영어에 자신 있는 멤버가 여기. 네. 네. 외국에서 온 멤버가 네. 몇 명 있어서. 어, 세 분 다 그러면 다 로제랑 제니가 영어는 강하고. 아, 그럼 두 분 중에서 더 잘한다. 내가 좀 더 발음이 더 원어민이다. 누굽니까? 아, 둘이 되게 네, 비슷한 것 같아요. 둘 다 올해 외국에, 아, 로제 같은 경우는 태어났고요. 저는 올해 살다 와서. 아, 네. 뭐 둘 다? 아, 그러면 두 분 다 해외 팬들에게 아, 빌보드 차트에서 조금 더 사랑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고, 너무 행복하고, 앞으로 더욱더 멋지게 뭐 활동하겠다. 뭐 이렇게 그 얘기를 한번 예, 해외 팬들에게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 그러면은. 예. Hello, Blinks all around the world. We've been hearing about the Billboard news every day, and it's just surprising and thrilling to hear that you guys are actually listening to our music and supporting us with all the love. And we're just so grateful and thankful for it. I hope to see you guys soon, and we love you. 아, 너무 좋은 얘기입니다. 사랑한다는 얘기가 가장 좋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예, 로제 씨도. 아, 저도요? 아... Hi everyone. So we've been hearing about, as Jenny said, we've been hearing about our music being in the top 100, which is really unbelievable. We always say it, but really thank you so much for listening to our music. And oh, it's a miracle that it's even happening. Anywhere close to that chart. So it's all for you guys. Thank you so much. Thank you. Wow, 진짜 잘하셨네. 거의 원어민 발음이네. 어, 그럼 지수 씨는 한국말로. 네. 네. 와우. 네, 저희가 그렇습니다. 와우로 시작하는군요. 어, 와우. 예, 예, 예. 와우. 네, 어메이징. 네. 저희가 1년 만에 컴백했는데 뭐 많은 그 뭔가 사랑을 주신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뭐 음원 1위도 그렇고 저희 뭐 1억 뷰도 그렇고 모든 기록들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더 열심히 해서 다음 모습들도 더 멋있게 나와야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것 같아요. 네. 크, 앞으로도 좋습니다. 많이 많이 예. 사랑해 주세요. 아, 좋습니다. 리사 씨는 태국어로 태국어로 한번 뭐 아, 예. 네. 본토에 있는 뭐 분들께 친구들한테 네. 아, 양은 레동 ขอบคุณ แฟน Blink คนไทย ทุกๆคน นะคะ ที่คอยให้กำลังใจเรามาตลอด นะคะ แล้วก็หวังว่าทุกคนคงจะ พวกหนูจะตั้งใจทำให้ทุกคนภูมิใจในตัวพวกหนูให้ได้ค่ะขอบคุณค่ะ 이거 어떤 얘기였는지 한국말로 이게 할 수 있겠어요? 아, 어떤 이 언니랑 내용이었는지? 비슷하게 아, 제 말을 카피해서 그대로 한 거예요? 번역 수준으로 아 번역 수준으로 한 거예요? 네. 리사 씨 정말 재미있네요. 충격적이네요. 아, 좀 다른 얘기 할 줄 알았는데 야, 야, 오랜만에 친구들 잘 있니? 뭐 이렇게 뭐 그런 거 얘기할 줄 알았는데 아, 똑같이 복사해서 아 좋습니다. 아, 그리고 1호 21님께서 문디가 블랙핑크 여러분들한테도 문어 포즈 좀 알려주세요. 아, 이걸 어떻게 알려줍니까? 그래도 문어 포즈가 뭐예요? 가수
선배인데 이런 걸 또 어떻게 알려주면? 아 그게 뭐냐면은 그 이 여성 아이돌 분들이 예쁘게 보이려고 네. 이렇게 뭐 이런 포즈도 하잖아요. 근데 아, 네. 근데 이거를 제가 잘 잘못 알아가지고 이렇게 예, 이렇게 해서 예, 했는데 여기가 무너갔다고 번호. 해가지고 아, 예 혹시나 여러분들 예예 뭐 이렇게 팬들에게 좀 다른 포즈 해주고 싶을 때 요 무너 포즈 아 무너 포즈 제니 씨 얼굴은 너무 심각한데 요 무너 다리는 엄청 막 움직이고 있네요. 예예 예. 애니메이션에서 나오는 문어 애기 같아요. 이게 다르네. 예, 제가 이렇게 장난으로 했을 때하고 블랙핑크 여러분들이 요 포즈를 했을 때하고 다르네 달라. 예, 예. 물론 뭐 예, 예. 마음에 저, 들어요. 마음에 들어요. 예, 저. 아 마음에 들어요. 괜찮아요? 네, 네. 아, 요거 되게 매력 있는. 어, 아, 죄송합니다. 이거 괜히 또 예, 마이지 또 매니저 분들에게 또 네. 네. 예, 혼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아 귀엽게 지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솜사탕님께서 블랙핑크 멤버들 쉬면서 TV 시청 많이 하십니까? 멤버들 각자 욕심나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예능에서도 많이 많이 보고 싶네요 라고 하셨어요. 좀 이렇게 즐겨보는 프로 있습니까? 아마 어제 네. 축구를 애들이 다들 새벽에 다들 축구를 보셨군요. 저는 못 봤거든요. 네? 어, 왜 못 보셨죠? 저는 너무 졸려서 너무 며칠 잠을 못 자서 예, 예. 쓰러져 잤는데 예. 제가 축구를 보면 항상 졌어요. 아, 진짜 감사합니다. 네, 그쵸? 저 진짜 되게 어제 주무신 거 정말 해.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진짜 근데 예. 아, 전 축구를 못 볼 운명인 것처럼 제 방송으로만 봐야 되나 봐요. 아니 근데 어쨌든 너무 슬퍼요. 그렇지만 이겼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굉장히 좋았죠. 그냥 소름 돋았어요. 막 진짜. 잠깐 깼었는데 깨자마자 네. 계속 보느라 한 2시간을 못 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우리 실시간으로 보신 우리 세 멤버분들은 어떤 장면이 좀 가장 기억이 남아요? 그냥 와, 이 장면 진짜 아직도 생생해. 뭐 이런 장면. 저는 그... 그 골키퍼 선수 맞아요. 아, 네네네. 저는 너무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진짜. 그냥 네. 든든했어. 이러면서 봤는데 아 이거 말로 표현이 안 되네요. 그러니까 골을 계속 막아낼 때마다 네, 막아낼 매 순간이 와 이거는 진짜 네.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된다 이러면서 본 것 같아요. 살짝 마음의 안정감이 네.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진짜 네. 그 공을, 아빠 같은 든든함. 그 공을 튕겨낼 때마다 아, 정말 그런 아빠. 느낌이 들었어요. 아 그렇죠. 짠. 예, 예. 아니 리사 씨는 뭐 기억에 남는 장면 있어요? 어제 그 월드컵. 저는 사실 네. 저도 잤어요. 아 주무셨어요? 네 너무 피곤해가지고. 어쩐지 둘이 쌩쌩해요. 표정이 너무 밝아요. 자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문희준의 뮤직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느 정도 이게 딱 시간이 이젠 됐나 해서 로제 씨가 숨도 안 쉬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진짜 예. 무슨 말 할 뻔하다가 저도 예, 예. 지금 예, 계속 눈치를 보면서 아, 이번에도 대화 속으로 시작될까봐 요걸 예, 조심하는 아, 그런 모습이었어요. 자 이번에는 설문조사를 한번 예, 재미지게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아, 뭐 이런 질문들을 뭐 많이 받아 보셨겠지만은 그래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아이돌 게스트가 나오면 꼭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 무인도 무인도에 가면 뭐 이런 거 진짜 많이 받지 않습니까? 질문 좀 그죠 많이 받죠. 아니면 이것도 있어요. 뭐요? 무인도 갈 때 데려가고 싶은 멤버. 아, 네. 그 쉽지 않아. 한 명만 뭐 얘기하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조금 그래서 무인도는 같으나 조금 약간 다르게 질문해 봅니다. 무인도에 떨어져도 끝까지 버틸 생활력이 강한 멤버. 아, 요 질문 있었습니까? 생활력. 생활력은 없었던 거 이건 없었던 거 같아요. 네, 이건 처음이에요. 네, 생활력이 강한 멤버. 네. 이거를 미리 물어봤어요. 예, 그죠? 여러분들 네. 대답을 하셨죠? 네, 그렇죠. 가장 많이 받은 분이 리사 씨가 세 표를 역시 받았어요. 그러니까 뭘 편 거예요? 세 분이 다 그렇네요. 투표를 한 거예요. 본인 투표하신 거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제니가 네. 다른 사람을 뽑은 것 같은데 지금. 그래요? 네. 그러면 리사 씨는 본인을 아하 표정 이상해요. 막 이런 표정인데요. 내가 제일 강하다. 생활력은 내가 제일 강하다. 근데 무인도에 가면은 좀 이렇게 뭐 어떤 식으로 그러면 하루하루를 버텨갈지 예를 들어서 어떤 준비를 좀
하겠어요? 저는 생선을 잡아 먹을 것 같아요. 일단은 잡아 먹겠죠. 이유를 알았어요. 왜, 왜요? 이사 생선을 진짜 좋아해요. 좀 좋아하는 느낌인데 무인도에 가고 싶어하는. 아, 무인도에 가는 게 되게 좀 즐거운. 약간 좀 여행 가는 것처럼 지금 생각을 하시고 생선 먹을 생각이 들떠 있는 지금 표정이네요. 아니면 코코넛. 아 코코넛 따서 진짜 좋아해. 아, 코코넛도 좋아. 너 나무 오를 수 있어? 연습을 해야죠. 아 무인도로 아, 혹시 갈 수 있으니까. 일단 코코넛 때문에 행복해하고 생선 때문에 행복해하고. 근데 아, 잘 안 잡혀. 만약에 생선을 잡으려고 하는데 하루 종일 안 잡혔어요. 굶어야 돼. 어 그러면 어떻게 해 이거를? 아, 토끼가 있으려나요? 토끼는 뭐? 토끼가 갑자기요? 아니면은... 토끼 저기 무인도에 토끼가. 아, 어 닭. 닭이, 아, 닭이 갑자기요? 무인도가 아니잖아. 동물농장이 아니에요. 돼지. 거기는 뭐 천국인데? 어 아. 아니면 벌레 먹어야 돼요? 어. 진짜요? 어, 벌레를 먹어야 되냐? 일단은 제가 불을 볼 때... 피울 수 있을까? 아, 불! 어, 불을 아, 만약에 불. 라이터가 제가, 없어. 제가 뭐 불 필 게 없어. 영화를 많이 봐가지고요. 어, 어떻게 피울 거예요? 네. 뭘 가지고? 네.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네. 뾰족하게 해가지고 뾰족하게 해서? 아, 돌려가지고? 네. 아, 진짜 봤네 봤네. 네. 봤네 봤네. 네. 나 시켜봐야 그거 아세요? 그 영화에서는 이게 금방 펴지는데 이게 평균 5시간에서 6시간 맞아. 비벼야 되는 거예요. 5시간. 어, 괜찮으셨겠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서 또 옆에서 뭐 이렇게 막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럴 사람이 없다는 거. 토끼 잡아. 네. 토끼가 해줄 거야. 아. 지수 씨도 네? 꿀잠 주무시고 나서 이렇게 컨디션이 좋으실 수 있나요? 네. 정말 오늘 뭐 토끼가 도와줄 거야. 아니 뭐 동화 같은 이야기를 친구. 네. 해주셨습니다. 자 좋습니다. 어쨌든 리사 씨는 어쨌든 코코넛이랑 생선 좋아한다는 거 오늘 알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팀명이 블랙핑크잖아요. 블랙핑크. 근데 핑크하고 조금 더 잘 어울리는 멤버는 이렇게 저희가 여쭤봤어요. 네. 그런데 지수 씨가 세 표를. 자 이거는 뭘 표 맞습니까? 이거, 지수 씨 안 뽑은 사람 아니에요. 있어요? 아니에요. 자기 골. 아 저요. 어 잠깐만 한 명. 어 지수 씨 안 뽑은 멤버가 있어요 전 지금? 저요. 두 명 있는데? 어? 잠깐만 두 명이 안 뽑았어요? 너 누구 뽑았어? 표가 세 표죠? 어? 저 로제 뽑았던 것 같아요. 로제 씨를 뽑았고 제니 씨는? 전 저요. 아. 어 제니 씨를 뽑았어요? 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게 뭐지? 로제 씨는 저 지수 뽑았어요? 언니 뽑았어요. 지수 그건 제가 두 표네요. 결론적으로 전 저 뽑았거든요. 멤버가 네 명인데 무서운데? 첫 표가 어떻게 이렇게 됐지? 자 어찌됐든 간에 두 표를 획득한 네. 지수 씨가 네. 예 핑크랑 좀 잘 어울린다. 네. 어 그 이유가 뽑은 분이 얘기해 주시는 게 더 네 제가 네. 어. 언니 딱 보면은 뭔가 정말 여성스럽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핑크가 저는 생각이 났어요. 여성스럽게 생겼다. 그리고 포인트 언니가 막 핫핑크 입술이 되게 잘 어울려요. 핫핑크 입술. 핫핑크 색깔 이 립 컬러가 잘 어울려서 그냥 저는 핑크 생각하면 지수 언니가 생각이 나요. 아 그렇구나. 제가 볼 때는 하는 행동 보니까 진짜 핑크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뭔가 핑크 보라도 계속 보면서 뭔가 문어. 아, 예, 기가 막힙니다. 핑크핑크예요. 예. 핑크 문어가 오늘 예. 탄생됐습니다. 아주 예, 깜찍한 핑크 문어. 자, 그래요. 이번에는 반대로 블랙과 잘 어울리는 멤버는 어떤 멤버인가요? 물어봤는데, 야, 이것도 뭐 잘못 예, 뽑힌 건 아니야. 다 몰표인데 제니 씨가 세 표를 뽑히면서 블랙이랑 가장 잘 어울린. 이거는 제니 씨 다 뽑았나요? 네, 저. 네, 저. 어, 아니요. 어, 잠깐만. 이거 계속. 아, 어? 제가 저. 네. 아, 안 저희는 안 뽑은 사람 누구예요? 어, 저요. 왜요? 저는 누가 좀 리사를 뽑았는데. 리사. 저희가 뭔가 예전에 잭블랙이라서. 네, 어? 네. 아, 그렇습니다. 아, 네, 미래를 보고 와갖고 잭블랙을 듣고 왔거든요. 네. 아니 표정이 블랙? 밝아서. 네. 예, 예. 네. 아니 근데 블랙과 잘 어울리는 우리 제니 씨가 이제 투표를 가장 많이 하셨는데 본인도 뽑았고 왜 나는 블랙이라고 블랙이랑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 저는 두 개 다 저를 고르긴 했는데. 네네. 블랙 핑크여서 블랙도 저고 핑크도 저라고. 오. 하나야 아. 나는. 나 나야 나야 오늘, 나야 나 오늘 블랙 입었습니다. 어 그러네요. 블랙 옷을 좋아하기도 해서요. 골라봤어요. 아, 이게 평상시의 성격 중에서 핑크에 더 가까운 아니면 블랙에 가까운 약간 좀 아, 원래도 좀 무대에서처럼 평소에도 좀 그런 멤버도 있어요?
좀 이렇게 약간 카리스마 있거나 말수가 좀 적거나 평소에는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다 좀 밝은 편이에요? 그래서 네. 제가 블랙핑크를 다 제어를 고를 수밖에 없었던 게 무대에선 저희 다 블랙인 것 같고요. 아, 그렇구나. 무대 밑에서는 약간 한없이 다 핑크인 것 같아요. 한없이 다 핑크. 네. 네. 막 예를 들면 막 베개에도 막 키티 막 이런 거 막 되게 좋아해요. 저희 네 명 다 그런 걸 되게 좋아해요. 다 핑크를 좋아하시고? 네, 핑크 되게 좋아해요. 아니요. 아닌구나. 아니에요. 저 핑크 안 좋아해요. 아, 지수 씨는 그냥 일찍 주무시는 거 좋아하시는데 꿀잠 꿀잠 자는 거 좋아하시나요? 아, 오케이. 네, 허니잠 좋아하시는 예, 지수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노래를 또 한 곡 듣고 이번에 또 청취자 여러분들의 질문을 쭉쭉쭉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노래군요. 이 노래도 그 앨범에서 반응이 굉장히 좋은 그런 곡이 아닌가. 예, 하시라고 옆에. 되어 있는 핫이요. 아, 네. 타이틀과 거의 네. 똑같이 사랑받고 있다라고 하는 블랙핑크의 포에버 영. 여기 원어민 발을 하신 분이 두 분이나 계셔가지고 forever young 예, 듣겠습니다. 예. 문희준의 뮤직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말 뭐, 이분들이 왜 무대에서 이렇게 합이 진짜 좋을까, 이런 생각을 뭐, 만나기 전까지는, 그냥 연습을 많이 했겠다. 뭐, 그 정도만 예상을 했는데, 네 분이서 진짜 엄청 가깝네요. 놀이 나갈 때도 엄청 많이 수다 떨고, 뭐, 이따가 뭐 먹을까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는데, 진짜 가까운 사이가 됐군요. 한 네, 팀이 되면서. 맞아요. 네. 오래 같이 사는 게 오래돼갖고 거의 그냥 진짜 친동생들이고 저희도 애들의 언니들이고 그냥 정말 그러니까 막 가족들이라고 해서 막 이렇게 가족들이 오히려 더 네. 편하니까 그러니까 할 말도 할 수 있고 그러면은 그렇죠. 자연스럽게 풀리는 것도 있고 이래서 네. 문제 없이 잘 지내는 것 같아요. 아 정말 이게 사실 사이가 조금 안 좋은 팀 같은 경우에는 노래 나갈 때 티가 나거든요. 아, 라디오 씨한테 게스트 왔을 때 노래가 탁 나갈 때 아예 얘기가 이제 서로 없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한다거나 휴대폰을 본다거나 뭐 이러면 약간 오늘 불안불안한데 이러면서 이제 한 시간을 하는데 너무 막 너무 재밌어. 그리고 아까 무인도에서 토끼 진짜 잡아 먹을 거야부터 해서 왜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서로 막 이렇게 다들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그 귀여운 걸 먹을 수 있느냐 하면서 거긴 여행지가 아니다부터 해서 무인도 얘기를 하루 계속 이야기했대. 근데 뭐 리사 씨는 계속 무인도는 굉장히 좋은 곳 아니냐라는 생각을 변치 않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4748님께서 스마트폰에 서로 뭐라고 저장이 되어 있나요? 이것도 굉장히 팬 입장에서 굉장히 궁금하죠. 예. 서로 뭐라고 저장이 되어 있나요? 지수 씨는 뭐, 얼마 전에 너무 헷갈려서 그냥 다 이름으로 헷갈린다는 그러니까 사람들을 다 너무 다르게 저장해 별명으로 저장해 놓으니까 나중에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다 막 활동명으로 막 로제 리사, 제니 막 다 바꿔놨어요 일단은. 그러면 다른 그 지인들은 다 뭐 원숭이, 달팽이 원숭이 이렇게 돼 있나요? 지금 너무 헷갈려가지고 그 멤버들은 이름만 돼 있고. 원숭이 달팽이 뭐 예를 들면 로제 본명이 뭐 채영인데. 챙챙이 뭐 이런 원래는 계속 뭐 다른 채영이 또 뭐 챙이라고 해놨다가 이제 나중에 누가 챙이가 너무 많아서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아 그러면 제니 씨는 멤버들 뭐라고 저장돼 있나요? 저는 슈 언니, 채양, 채양, 날라리사, 날라리사요? 라리사예요. 이름이 라리사요. 아 라리사. 네, 그래서 별명이 되게 많아요. 날라리사, 롱다리사, 롱다리사도 있고, 날라리사. 네.
그러면은 로제 씨는 멤버들이 어떻게 조정돼 있나요? 저는 좀 재밌게 안 해놓은 것 같아요. 너무 섭섭해한다 자기 자신한테. 네. 내가 너무 실망스러워요. 지금 생각해봤는데 정말 그냥 이름으로 돼 있어요? YG 리사. 아 이게 리사. 제가 옛날에 연습생 때 이게 회사 사람들이랑 이게 너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처음 왔을 때 그 회사 분들을 외우려고 그렇게 정리를 해놨었던 게 멤버들도 같이 포함돼 있어요. 아, 그래서 앞에 다 YG가 붙어 있나요? 이후로 제가 바꾸질 않아서. 근데 변명입니다, 채영 씨. 변명인 건가요? 아, 이제 바꿔줘야겠다. 네. 바꿔줘야겠다. 왜냐면 성함이 하나요. 네. 바꿔줘야겠네. 만약에 바꾼다면 무슨 이름으로 별명을 해주고 싶어요? 일단 지수 언니는 무슨 톡 이름 어떻게 말해야 돼요? 깨톡이요. 깨톡. 예, 예. 깨톡 이름은 지수 언니는 치추 언니라고 돼 있고요. 치추요? 네, 치추. 치추. 제 별명이에요. 네. 왜 치추예요? 네, 제가 귀엽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제 이름을. 제 이름이 너무 무난해서. 제가 지수. 듣기로는 소문에, 방송국 안에서 소문이라는 네. 게. 지수 씨가 그렇게 유행어를 본인이 만들어서 민다는 얘기를. 그게 유행이 잘 안 돼가지고 혼자 속상해하고 다른 유행을 또 만들고. 유행어는, 치추도 약간 유행어는 그런 유행이 안 되고, 유행어를 만들어서 유행이 안 돼 속상해하는 게 유행이 됐네요. 그것 또한 몇몇 모르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네, 치추는 그 의미가 그냥 없어요? 치추. 그거 생각해보니까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제니가 이제 지금 본인이 만든 것도 아니에요? 네, 제니가 제 아이디를 만들어주다가 영어로 딱 만들어줬는데 제가 이제 치추 네 그게 마음에 들어서 그걸 이렇게 줄여서 그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제니 씨 치추라고 하는 아 의미는 전혀 없었어요. 아 의미가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이름이랑 치추 이름이 지수 네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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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추 치추 아 우리 초등학교 때 막 별명 만드는 거랑 비슷하네. 네 저 문희준이라고 해서 문방구 이렇게 얘기하면서 비슷한 뭐 그런 느낌의 치 네. 그러면 리사 씨도 멤버들 이름이 어떻게 뭐 토끼 뭐 생선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니겠죠? 네, 저 좋아하는 아니에요. 그냥 멤버 이름으로 되어 있나요? 네네네네. 근데 영어로 저장을 해놔요. 지수, 로즈, 저도 리사 지수 언니, 제니도 영어야 근데 언니, 지수 언니, 제니 언니, ONNI. 아 언니도 영어로 저장해. 그게 특이하네. 앞에 아무리 뭐 영어로 이름을 했다 하더라도 언니는 한국말로 하기 마련인데 저도 당황했어요.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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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태국 사람들끼리는 언니 오빠 이런 단어가 없지 않나요? 있어요? 아 있긴 해요. 언니는 뭐예요 태국말로? 아 언니랑 오빠는 똑같은 그 단어예요. 뭐예요 그러면? 그냥 피지수 네. 피지수 피제니 동성리사 넝리사예요. 넝리사 넝로제 넝리사 넝로제 넝은 피제니 동생 피지수 피제니 친구는 그냥 피제니 피지수 넝제니 피제니 그냥 엉리가 난 것 같습니다. 그냥 엉리가 예,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양지혜님께서 로제는 맛있는 음식 먹으면 눈물이 난다고 했는데 가장 최근에 눈물을 흘리게 만든 음식이 뭔가요? 저 어제 엄마가 스케줄 나오기 전에 도시락을 싸줬거든요. 근데 아침에 너무 배고프다가 헤어 메이크업 다 끝나고 이제 먹는데 조금 눈물이 이제 또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도시락을 혼자 먹었더라고요. 저희는 한 입 먹을래 이런 것도 말 없었어요. 저희는 정말 냄새도 못 맡았어요. 뭔지도 몰라 냄새도 못 맡았어요. 그래요? 아니 네. 보여주지 않았어요 이렇게 네. 함께 먹자라든가. 아니 멤버들 너무 맛있는 걸 또 시켜 먹고 있어서 그냥 저는. 요만큼 있어서 약간 뚜껑으로 막 혼자 먹는 스타일이. 네, 아이고야. 아이 못 보. 아이고야. 어쨌든 뭐 맛있는 거 드셨다는 소식들 전해드리고. 자 그리고 이건 좀 애매하기도 한데 2448님께서 지금까지 발표한 노래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뭔가요? 솔직히 다 좋은데 그 중에서 뽑으려면은 쉽진 않겠지만은 그래도 저는 그럼 뚜두뚜두. 아, 뚜두뚜두. 뭔가 지금 하고 있어서 집중이 많이 되고 제가 많이 듣고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지금도 계속 듣고 있고 자기 전까지. 네, 맞아요. 뚜두뚜두. 네. 일어나서부터. 일어나서부터. 네. 치추 씨는 계속 예, 치추. 듣고 있고. 네, 뚜두뚜두. 뚜두뚜두. 네. 제니 씨는? 저는 휘파람. 휘파람. 데뷔곡. 휘파람이 제일 좋은 이유가? 저희 데뷔곡이기도 했고요. 네. 뭔가 처음 작업했던 곡이기도 하고 뭔가 제 최애곡. 실제로도 근데 휘파람 불지 않으세요?
어, 잘 불어요. 그 휘파람 멜로디 한번 불어주시면 안 돼요? 바라바라바라밤. 진짜 잘 부네. 아, 로드 씨. 로드 쓱 들어오네요. 휘파람 쓱 들어오네. 뒷파트가 생각이 나서 쳐줬어요. 진짜 잘 분다. 잘 부네요, 진짜. 어? 그리고 로드 씨는 어떤 곡이 제일? 저는 최애 곡은 포레보영인 것 같아요. 포레보영. 근데 그 노래도 저희가 되게 오래 전부터 갖고 있었던 곡이거든요. 근데 진짜 그때부터 너무너무 이 노래 진짜 나왔으면 좋겠다. 진짜 막 기도할 그렇구나. 정도로 너무 좋아하는 노래였어요. 근데 포레보영 하면은 뭐예요? 영원히 젊어 이런 거예요? 뭐. 네. 영원히 젊음을 외치는. 젊어. 영원히 젊어. 아, 영생에 관한 노래인가요? 영원히 젊음을 유지하면서 계속 살아가는. 뭔가. 그건 아닌가요? 내용이 뭐예요? 영. 포레보영. 이렇게 그 제 가사 중에 너의 눈에 비친 나의 모습이 늘 처음 만난 그날만 같길 이런 가사가 있는데 약간 그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 모습처럼 계속 아, 그런 내용이군요. 리사 씨는 저도 로제랑 forever young 제일 좋아합니다. 아, 발음이 너무 좋네요. forever young. 어, forever young. 예, 좋습니다. 오늘 블랙핑크와 함께 했는데 시간이 벌써 다 됐어요. 막 노래 듣는 시간까지 거의 건너뛰고 이야기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자, 오늘 어떠셨습니까? 시간이 더 빨리 진짜 빨리 이거는 좀 뭔가 믿기지 않을 갑자기 정도로 갑자기 너무 끝나야 돼서 지금 갑자기 끝내야 되는 당황스러워요? 네. 다른 라디오보다 비교하면 어느 정도 빠르게 끝나는 느낌입니까? 진짜 한 지금 10분도 안 된 것 같아요. 진짜 성공입니다. 이게 시작인데 말을 시작한.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나왔는데 시간 어머 3시간 지난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이건 좀 괜히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래도 빨리 끝나는 게 좋다라는 인사를 벌써 해야 된다니. 인사는 그러면 갔다 와서 할까요? 네. 지금 할까요, 피디님? 그러니까 듣고 갔다 와서 아 좋습니다. 네. 아 그래요. 마지막 인사는 광고 듣고 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준의 뮤직쇼 이제 마칠 시간이 됐어요. 우리 블루핑크 여러분들하고 함께했는데 오늘 어떠셨습니까? 네,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처음 나왔는데 이렇게 잘 대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몰려. 토끼 먹겠다는 리사가 다 했죠, 오늘. 예. 지수 씨는 어떠셨습니까? 토끼만 남은 건 아니겠죠? 진짜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예, 그 중에서 또 뭐 가장 재밌는 이야기 중에 하나였던 거죠. 리사 씨는 오늘 어땠습니까? 또 나오고 싶어요. 또 나오고 싶어요? 또 불러주세요. 진짜? YG랑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뭐 시기랑 이런 것들은 다음에 또 기회가 되고 또 뭐 새 앨범이 또 나오거나 그러면은 한 번 더 초대를 하기도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자, 오늘 그러면 블랙핑크 노래 중에서 끝곡을 띄워드려야 되는데요. 블랙핑크의 리얼리. 네. 정말 띄워드리면서 이제 정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